여기가 뭐 33평 매매, 요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가가 2억인 거예요. 그런 매물들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갑자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세뷰티입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오전에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전화 임장을 했습니다. 그 전화 임장을 했던 이야기를 소치님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실수요자분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시는 이제 그 도시에서 입지적으로 좀 더 괜찮은 들 같은 경우는 상급지 갈아타기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던 곳들 같은 경우도 그 도시 내에서 거의 상위 30%에 드는 그런 상급지 아파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많이 이 물건을 보기 위해서 전화 연락이 정말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곳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좀 저렴한 매물을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이렇게 전화 드린 거였어요. 그 매물 같은 경우가 33평에 11억 3천 정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되면 그 다음 매물이 11억 5천, 뭐 12억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매들은 계속적으로 소진이 되고 호가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연락을 했었고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들도 연락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뭐였냐면, 현재 그 천안 쪽에도 보면 아산 쪽이랑 그 입주 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나섰어요. 33평 기준으로 전세가 3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투자로 알아본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소장님들께서 다 전세 맞추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거의 안 맞춰질 거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있는, 세입자를 끼고 있는 매물을 많이 보신대요.나 아니면 투자금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저렴한 급매물이 나왔을 때 이걸 미리 사고 등기를 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전세를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상급지 아파트들의 연락을 해봤을 때는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연락을 드린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임대를 주지 않고 실거주하는 비율이 70%나 되는 아파트가 있었고요. 전세 세입자를 이렇게 전세를 임대를 주는 경우가 30%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본 건데 소장님께 여쭤보니까 이 아파트는 이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면 거래가 잘 되고 또 전세를 사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도 이렇게 나오면 거래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거래 가격을 확인을 하니까 전세 매물이 쌓이지 않고 거래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급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진이 되더라고요. 이제 요 아파트가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지금 급매물이 소진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브리핑 받았던 매물 같은 경우는 33평 기준으로 거의 11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요 전세를 맞춘 매물이었어요. 근데 집주인 분께서 급하게 또 매도를 해야 돼서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수가 가능한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런 매물이 괜찮은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갈아타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저렴하게 나온 급매물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투자금이 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낮은 곳들이 많으니까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투자를 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전세를 낀 매물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매물들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느낀 것은 실제로 지금 투자자분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리다가 쭉 아파트인데 워낙 또 거래가 많이 발생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뭐 33평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이 매매가가 2억이면 전세가가 2억이었어요.
2억인 거예요. 그런 매물들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갑자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 매물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갭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일시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도시 자체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또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아 그래도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팁을 알려드리면 연락을 할 때요 내가 설사 투자를 위해서 연락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그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은 실수요자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브리핑을 받으면 크게 불핑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도 전세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부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시장에는 내가 실수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금 이사를 갈 집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는 가을쯤에 이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실수요자인데 집을 미리 사두고 당장은 입주를 할 수 없고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전세를 얼마에 맞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맞게 소장님들이 또 맞는 물건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릴 때 내가 꼭 투자를 한다고 해서 투자자라고만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포지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에서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왜 이 아파트가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 아파트가 있는 곳에 최근에 교통 호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재가 왜 여기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쪽에서 잘 아시는 분이 이 호재가 왜 이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와닿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점을 정리해 드리면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분들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 좀 대세인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도 멈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걸 관망을 하면서 좀 더 투자금을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전세가가 또 회복이 되고 갭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분명히 이 투자자분들도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막 부동산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더 큰 것이 올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 심리가 확실히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고 또 지금 투자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이야기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그 현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전화라도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나씩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제가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빠르게 저희 소친인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